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어디 가냐? 오늘은 여러분들 중국집에 고량주를 먹으러 갑니다. 바로 가실까요? 렛츠고! 자,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고량주. 야, 이거. 야. 그리고 지금 앞에, 제 앞에는 짜장면에다가 짬뽕. 이렇게 반반 메뉴. 그리고 이제 친구는 된반 짜장.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해산물을 못 먹어서 저 면만 좀 먹으려고, 좀 면이랑 국물만 먹으려고 좀 시켰습니다. 면은 먹어요, 그래도. 아니, 그럼 고량주 한 잔 딱 해야겠다. 오늘의 메뉴는 고량주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 여기 이거 구멍, 주멍 따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돌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딱 조금씩 올라오잖아, 이렇게. 와우, 딱 한 번, 진짜 어렸을 때 한 번 먹어봤어. 자, 우리 친구도 먼저 짠하겠습니다. 역시 중국집엔 고량주 아닌가요?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 고량주 이제 50도거든요? 50도 아닌가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와, 탕수육이, 와, 엄청 두툼하고, 보이죠? 아예 딱 찍어서, 누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살이 두툼해, 이게.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메인 메뉴죠? 와우. 자, 이거 고추잡채 담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고량주 한잔 하면서. 탕수육을 바로? 아니, 봐봐. 엄청 커. 아, 진짜 커. 오늘 중짜리 시키거든요. 금방 먹어. 자, 이제 메인 메뉴죠. 빵을 이렇게 해서 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잡채를 넣어야 돼. 아, 이렇게 올려주고, 고추 잡채. 아까 햄버거처럼. 따봉! 보이죠?
하면서 이걸 넘기기 위해 고랑지. 짠. 그다음 탕수육 바로 하나. 고랑지. 네, 요거 요거 똑같은 걸로. 네, 저희 나가다 결제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간다. 아, 근데 탕수육이 진짜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 저희가 고기가 소고기여서. 아, 소고기인 거야 이게? 소고기. 아, 생고기? 네. 아, 왜냐면 이게 엄청 두툼해가지고 보통 조그마한데 두툼해서 깜짝 놀랐어. 짠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와. 짠. 짠하겠습니다. 짠.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아, 네. 자. 짠. 아, 이러면 차라리 고란지 대짜 시킬걸. 이렇게 고란지를 많이 마실 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몇 분 촬영했지? 20분 넘었네.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3병을 이제 먹고. 아니, 맛있으니까. 원래 맛있으면 뚝뚝 들어가잖아. 괜찮아? 먹는 거? 딱 상 짜장면 소스에다가 고량주는 짠해지고 좀 한입 안 씹어 먹어 박스지. 아니, 나는 원래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먹어서. 왜 중국집에서 안주에다가 고량주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 막장이에요? 자, 막장이네. 이거랑 먹어야죠. 마지막. 이 정도 좀 빨리 마시는 건가? 30분 지났어요. 좀 빨리 마시기. 10분에 한 병. 막장. 짠. 와,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중국집에서 고량주에다가 중국집 메뉴 먹방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먹방이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유 파.